네, 안녕하세요. 오디오디오입니다. 19년식 지구공을 받아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깨끗할 때 한번 외관부터 먼저 좀 하려고 좀 빠르게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전면은 지금 G80부터 이어진 새로운 패밀리룩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G90은 풀체인지가 아니에요.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 현대가 가지고 있는 요즘에 아예 이제 외관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페리를 시작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풀체인지 차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온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얇은 타입으로 요즘에 라이트들이 다 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LED 헤드라이트로 상향등과 조명도 이루어져 있고 3800cc 가솔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고 있는 차량과 동급의 같은 엔진이고 같은 후륜 8단 미션 가지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레이더 갖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센서 쪽 가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제네시스라는 새로운 패밀리룩 디자인의 시초로서 상당히 뭐랄까 클래식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좋은 디자인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 등급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받은 차다 보니까. 그래서 19인치 휠 가지고 있고 제 차랑 휠베이스는 같은데 그래도 핵심적으로 느껴지는 건 전체 차량의 전장 길이는 좀 길기 때문에 이 2열의 길이가 한 5cm에서 10cm 최대 10cm까지는 약간 더 긴 느낌이 듭니다. K9 1세대에 비해서 말이죠. 네, 후륜 모습입니다. 뭐 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차량이라 뭐 이렇게 특별히 말을 많이 들을 디자인은 아닙니다만 역시 또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상당히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아무튼 지금 받아서 디자인 외부적인 부분은 만족을 하고 있고요. 내부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네, G90의 실내 모습입니다. 엔트리급 G90으로서는 좀 낮은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위 등급과의 차별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러스터 LCD가 아니고 이제 일반 클러스터고 가운데만 LCD 타입 들어갔고요. 문짝 확실히 당연히 상급 기준인 만큼 무겁습니다만 제가 타고 있는 K9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고 단단은 하지만 좀 더 얇아진 그런 느낌 전해주고 있어요. 등급이 낮아서 이 부분 우레탄이고 여기도 우레탄인 상위 등급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이제 가죽 감싸기가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핸들이 약간 작아서 좋게 생각하면 되게 컨트롤하기는 좋은데 약간 고급진 느낌을 조금 덜 드는 그런 맛은 있습니다. 디자인은 뭐 제네시스답게 굉장히 깔끔한 멋진 디자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6기통 3800cc 차량인 만큼 굉장히 정숙성이 뛰어나고 G90은 뭐 말할 것도 없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차량으로서 정숙성 상당히 좋습니다. 고속 정숙성만큼은 제가 가진 풀옵션 K9 1세대에 비해서 조금 빠지는 느낌이지만 뭐 G90도 못지않게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요. 아쉽게도 이제 여기 LCD 빠진 사양이 되겠고 그래도 렉시콘 오디오 같은 부분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 고급스러운 질감들을 어느 정도는 살려주고 있습니다만 일반 국산 차량에 비해서는 당연히 고급진 부분들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좀 더 저렴한 부분들 보여요. 원가가 좀 더 절감한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가급적이면 더 고급스럽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여기 뭐 후측 반경 뭐라든가 차선 정보, 중앙 정보 주는 부분들이 있고 볼륨 다이얼 방식된 거 저 같은 경우는 버튼식에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런 볼륨식 다이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고 또 반대로 또 이게 곡 정보 재생 스킵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는 좌우 방식인 제가 기존의 K9이 좀 더 나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HDI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기능까지는 적용이 되어 있고 HDI 조향까지는 재현이 되지 않는 그런 옵션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쪽은 이제 세 개의 내비게이션, 오디오, 뭐 이렇게 공조까지 여러 가지 자신이 원하는 대표 메뉴들을 등록시킬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한눈에 여러 가지 화면들을 보는데 유용한 그런 타입이고 제네시스 특유의 시계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안 보신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막상 있는 차 타다 없는 차 타면 또 은근히 허전한 시계 자체의 목적보다는 좀 전반적인 인테리어적인 조화라는 부분에서의 가치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빼고 보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기능들, 내비, 맵, 라디오, 미디어 같은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셋업 같은 부분들, 공조 장치들. 예. 약간 이렇게 이제 요 가운데 부분이 상당히 두꺼워요. 예. 좌우 폭도 충분히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옆좌석의 조수석에 있는 사람과 뭐 손이 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닿는 거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 되고요. 기어 노브 같은 부분들도 뭐 특별히 다른 부분 카피한 느낌, 에어디필이긴 한데 뭐 그런 느낌은 없고 이런 부분들도 그냥 깔끔하고 모던한 그런 느낌 주고 조작장치 좌우로 4방향하고 조이스틱 클릭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타입이고요. 뭐 핸들도 열선이 이제 두 단계 지원되는 점, 저거 같은 K9 1세대는 요거 한 단계거든요. 요거 좋고 두 단계 쓰다가 오래되면 1단계로 전환되는 점 괜찮았습니다. 드리어 스웨이드 선쉐이드 동작시키는 거, 열선 통풍 다 1열에는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2열에는 없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네, USB 들어있고 이제 무선 충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동승객이 쓰는 건 몰라도 뭐 진짜 그렇게 유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그래도 상당히 지금 요 내비게이션 많이 좋아졌고 특히나 고속도로 같은 데 들어갔을 때 터널 정보 같은 것들 공조장치 연동해서 되는 부분들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속도 고속도로에서 단속 카메라 있는 경우 크루즈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감속해 주는 기능이나 문 닫아 주는 기능 그리고 뭐 창문 열린 거 닫는 거는 뭐 직관적이니까 전혀 찾을 필요 없는데 요 외기를 내기로 바꿔주는 작업 되게 많이 하는 일인데 요 부분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냥 뭐 실내의 색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느낌이 다른데 시트 상당히 부드러운 타입이고요. K9 2세대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고 K9 1세대보다는 부드러운 정도의 좋은 착자감 제공해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대단히 우수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 우수해요.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딱 그 정도. 네. 어느 한 구석에서 정말 사람을 막 감동시키는 만큼의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진짜 이 정도면 어디에서 흠을 잡고 어디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2열에서 제가 여기 저는 운전할 때 뒷부분 좀 많이 체크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가운데 열에도 헤드레스트가 생기고 기존 목받침대가 전반적으로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뒤쪽을 좀 많이 가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열의 강점이 역시 G90의 핵심입니다. 1열이 좋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1열 좋은 차량들은 많아요. 근데 2열 좋은 차량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적은데 G90은 2열이 정말 뛰어난 제가 타고 있는 K9보다도 한 5cm에서 8cm 정도 더 무릎 공간 더 많이 넓고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리어에 VIP 시트 같은 부분들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적용된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안락하고 편리하고 정말 쾌적하게 장거리 이동 같은 것들 혹은 짧게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본인의 중요도가 높아서 피로감 같은 걸 갖고 계신 정말 뭐 어찌됐든 법인은 대표님,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타시는 차인데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편안한 만족감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썬루프까지는 그래도 들어갔고요. 천정의 선쉐이드 스웨이드 방식으로 상당히 부드러운 좋은 질감 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제 제가 기아 자동차 K9 1세대 같은 경우 여기서 이 태양 막는 요 가리개가 2단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방과 측면을 한 번에 막을 수 있었는데 G90은 그거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좀 더 깔끔한 디자인을 조금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2단계 들어가면은 요 두께가 살짝 더 높아질 만큼 높아지니까 그만큼 머리 쪽 공간에 대한 줄어드는 좀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보다 2열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2열 쪽 공간이 제가 타고 있는 K9 한 요 정도거든요. 한 7cm 정도? 좀 더, 이 길이가 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높은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네, 열선은 있고 통풍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사양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관련한 컨트롤 같은 것도 뒤에서도 이제 할 수가 있고, 아쉬운 거는 이제 역시 등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태양 가리개 하는 부분 없는 부분 조금 아쉽고, 여기 왼쪽 창문뿐만 아니라 오른쪽 창문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왼쪽 좌석에 좀 들어 있습니다. 양쪽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렉시콘 오디오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 제가 따르게 다른 시간에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V 시가잭 제공되고 있고, 이쪽에도 시가잭 하나와 USB 단자 하나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굉장히 정말 넓어요. 일단 넓은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좋고, 넓은 거 뭐 팰리세이드도 넓고 뭐 모하비도 넓고 SUV 쪽에서 넓은 차량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이 세단, 고급 대형 세단들이 가지고 있는 세단만으로도 사실 주행 안정성이나 승차감에서의 차이는 상당히 큰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고급인 G90이다 보니까 단순히 넓다의 영역이 아닌 정말 쾌적한, 정말 편안한, 장거리 이동하고 놀거나 업무를 본다거나 뭐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들에게도 정말 좋고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좋고, 때문에 꼭 뭐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법인 뭐 회사 대표님이나 사장님, 회장님 뿐만 아니라 패밀리용 차량으로서 짐 평소에 많이 안 하시고 캠핑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G90 같은 대형 차량의 메리트도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졌었는데 여기 거울 달리는 거 똑같고요. 요런데 이제 가죽도 요런데도 좀 감싸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고급감 같은 부분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등도 여기 달려 있고요. 옷걸이 같은 부분들도 함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요런 부분까지도 옷을 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서도 이런 등이 이제 달려가 있습니다. 이 열에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 네. 여기 가운데 헤드레스트가 이제 제 차량 같은 건 없는데 이제 달림으로써 5인승이 되었을 때에 대한 가운데 쪽에 편의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한번 접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져서 고정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뒤쪽에 이제 렉시콘 스피커들이 좀 가운데 넓게 자리 잡고 있고, 좌우 여러 개의 스피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깊이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물건을 탑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지간한 짐이나